3월 15일 금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달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이어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 광고 366건이 적발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 광고 자율 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의료 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타이난 치과 의사회가 대구광역시 치과 의사회에 대구광역시의 국립 치의학 연구원 유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보냈습니다. 타이난 치과 의사회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타이난 치과 의사회 2024년 연례 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지지할 것을 호소,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10일 박세호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에게 지지 서명서를 전달했습니다. 경희대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실이 24일 제6회 ISOF를 개최합니다. 경희치대 치과교정학 교실 동문회인 경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Sleep Friendly, Pediatric Orthodontics를 주제로 소아청소년 교정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되며 사전 등록은 17일까지입니다. 대한스포츠치의학회와 함께하는 제80차 패컬티 세미나가 23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오쌤 임플란트 본사 4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치의학에서 스포츠 치의학이란 교육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원들이 직접 연좌로 나설 예정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스템 파마가 오스템 랩 양치키트 신제품을 전국 약국에 출시했습니다. 양치키트에는 오스템랩 칫솔과 칫솔캡, 뷰센시 충치케어 치약이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으며 제품 컬러는 딥레드, 라이트 그린, 아이보리, 오렌지, 퍼플 등 총 5종입니다. 오스템 파마 측은 모든 제품은 당사에서 직접 연구 개발해 출시하며 우수한 기술력이 담긴 뛰어난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스템랩 양치키트로 제품명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치치과와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상호 발전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12일 체결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올치치과는 광주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및 5개구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광주시 아이 돌보미와 그 가족들에게 구강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홍식 뉴욕치과 대표원장이 지난 4일 동대구 세무서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정부 포상식에서 모범 납세자 부문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모범 납세자상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수원시 장안구가 지난 11일 조원동 소재 더체움 치과로부터 후원금 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 5가구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따뜻한 나눔의 손길로 후원해주신 더채움집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룡시가 작년에 이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수두교육협회와 협업을 통해 세균 제로 학교 구강 보건 교육을 오는 4월까지 운영합니다. 수두란 자연 치아를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 칫솔모를 잇몸 깊이 넣어 양치할 것을 강조하는 양치법입니다. 계룡시 보건소는 작년 7월 한국수두교육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산시 웅상보건지소가 지난해 튼튼탐험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 완료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12일 보건소에 따르면 건강체험관은 어린이들이 좋은 건강습관을 배우도록 건강 주제로 비만, 구강, 위생 등으로 구성해 놀이와 체험 융합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총선 기획단을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 5일 2024년 치위생 총선 기획단 회의를 갖고 치과위생사 권익 증식 및 제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운영과 정책 제안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황윤숙 단장은 시 도회로부터 기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